안녕하세요. 외과의사 남상근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몇 가지 영양제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건강을 삶을 위해 필요한 제가 복용하고 있고 환자분들께도 추천드리는 5개의 영양제와 암 예방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종합비타민제입니다. 종합비타민제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기본적인 영양 성분을 보충해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강화되고 셀레늄과 아연, 마그네슘이 첨가된 제품이 좋은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 신경계 기능, 그리고 적혈구의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셀레늄과 아연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기능 유지, 또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면역체계의 강화와 만성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작은 어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알레르기와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양제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양제입니다. 다음은 암으로 진단받으셨거나 암 예방을 위해 추천드리는 영양제입니다. 강황에서 나오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레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커큐민은 정상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은 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제거합니다. 암의 보조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코엔자인 Q10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시키며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용하고 있고 또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몇 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은 음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C,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이 다섯 가지 영양제는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외과의사 남상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